Huh? New baby. Pardon? The new baby. Yeah, iPad is. The baby? Yeah. That's the brand.지금 시각 1시 18분 조지아 떠납니다. 예. 조지아에서는 진짜 일만 하다 가는 것 같아. 와, 한 달 반 정도 있었거든요. 밀린 거 편집하다가 중간에 들어온 일도 했다가 아무튼 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일본 갑니다. 일본. 그것도 여러분, 카타르 항공 도하를 거쳐서 갑니다. 와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핫한 여행지 두 곳을 일타쌍피로 가는 거야. 어? 아니 그러면 왜 하필 도쿄로 가느냐, 한국에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갈지 되게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조지아에서 우리나라 가는 비행기 값이랑 도쿄 가는 비행기 값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어딜 가야 돼? 일본 가야지. 도쿄 가야지. 네, 그래서 가게 되는 겁니다. 도쿄는 거의 10년 만인 것 같은데, 그 유학 마치고 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니까 감이 오나 여러분. 10년 만에 여행 다시 가는 거, 의미가 달라요. 저한테는 뭔가 다시는 못 갈 줄 알았던 그곳에 다시 가는 느낌. 네, 이거를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번 여행은 먹방도 하면서 추억팔이도 하면서 제가 가보고 싶었던 것들 전부 다 갈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저와 함께 일본 여행 한사발이 하시겠습니까? 간다 간다. 이제 조지아도 진짜 안녕이다. 비가 오네. 우와, 미쳤다. 앞에 아무도 없다. 너무 좋아. 날씨 너무 어둡네. 와, 미쳤다. 다시 왔습니다. 카타르. 아니 근데 오늘 알고 보니까 16강 하는 날이더만. 그 마치 환승하는 비행기가 6일 새벽 2시입니다. 2시. 그러니까 지금 5일 새벽 5시인데 거의 하루를 도하에 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은 뭐다? 어떻게 해서든 16강 보러 가라, 이런 말 아닌가. 아, 미친 것 같다. 이런 케이스의 사람도 만약에 경기가 보고 싶다,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관람하는 게. 그래서 지금 한번 가보려고. Hi there. Can I ask if I get a ticket for today? There is a football match, Korea versus Brazil. Only online. And if I get a ticket, just can I go out and go into the camp? No, you have to have a ticket and hire a car. 아, 미쳤다. 뭐야, 난 풋볼 보고 싶었는데. 골드 코트, 골드 코트. 야, 뭐 종류가 많네. 맛있게 보이긴 하는데. 55, 19,000원. 볶음밥 하나가 2만원대였고. 와, 이거랑 이거 두 개만 시켰는데 지금 75리알이 나왔습니다. 카타르 리알 26,685. 개비싸네. 와,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네. 그렇게 식사를 하려던 찰나. 뉴백. 아니? 뉴백. 야, 아이패드. 뉴백. 예. 안 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하여 영수증을 항상 꼭 챙겨야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미쳤어, 미쳤어. 야, 미쳤게? 현재 시각 1시 19분. 2시 출발이라서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 아,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설렘이고 나발이고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보니까 현지인 반, 관광객 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
Thanks so much. Enjoy your flight. 다른 사람 되게 많네. 비행 시간은 9시간으로 알고 있고 도착하면은 일본 시간으로 오후 5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9시간 동안 열심히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슈. 그녀가 너도 고마워. 그녀가 너도. 생각보다 간격이 좁은데? 대충 뭐 내부는 이런 식입니다. 예. 이렇게 4명 앉거든요. 다 그 셋, 넷. 근데 이 앞에 없어가지고 일단 화장실 가기에는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제 옆에 아무도 안 앉았으면 하는 그런 자그마한 희망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나와있어 시켰고요. 야, 진짜 오랜만에 쓴다 이거. 우와, 일본이다. 우와, 미쳤다. 10년 만에 일본. 아, 안 믿겨. 일단 심카드를 사고 환전을 해야겠다. 아, 일본에 쓰일 심카드. 네, 何日間滞在ですか？あ、1ヶ月大丈夫ですか？1ヶ月ぐらいといくつかプランあるんですけど、アニメテッドの制限使い放題33日か、もしそこまでアニメテッドまで必要なければ、10ギガのデータ。他になんかもっと安いのはないんですかね？アニメテッド30じゃので、20%引きして、こちらか。はい、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너무 비싸. 제 SIM카드 자판기 왔는데 야 이게 보통인가? 45,000원 20일에 45,000원 8일에 30,000원 내가 SIM카드 없이 그냥 여행을 할까? 와이파이 잡아가면서 여행할까? 이 너무 비싸다 야. 아... 와 미쳤다. 철도 철도. 어머 세상에. 오 쏘리. 스카이라이너 타라고 하거든요. 지금 제 눈앞은 약간 이런 느낌. 미쳤다. 아니 눈은 못 떼겠다. 실감이 안 나서. 아니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별로 막 그냥 그저 그랬는데 이제 진짜 도심 딱 들어갈 생각하니까 실감이 갑자기 확 나는데? 지금 밤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그러게. 일단 내가 들어오고 나서 어땠는지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입국 심사는 쉬웠고 물어보는 것도 없었고 다만 들어오기 전에 무슨 코로나 그런 설문조사 같은 걸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QR코드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 네. 없으면 되게 시간 오래 걸린다고 해가지고 저는 들어오기 전에 미리 했거든요. 미리 해가지고 QR코드 보여주니까 이제 일사천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와 미쳤다. 이 케부크로가 나의 케부크로. 와우. 아 저 유학할 때 이 케부크로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가깝긴 가깝구만. 네. 아 참 많은 분들의 영상에서 보기는 했는데 아 그래도 내가 직접 보니까 확실히 감회가 다르긴 다르다. 느낌이 달라. 뭐라 해야 되지? 뭔가 10년 전이랑 그렇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인데. 사람도 똑같고 건물 다 똑같고 그 시간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했다. 제가 오늘부터 3일간 묵을 곳입니다, 여러분. 야, 이 리프트 감성.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체크인 끝내고 날래날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기. 와, 아 무지를 판다고? 와우. 오, 만화랑 잡지랑 다 있네. 어머 세상에. 이거지 이거지. 어, 야, 씨 일본 왔으면은 도시락 한 사발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 체중 생각하면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맛있겠다. 다이콘 1つと 卵 1つ 야키치크와 콘약 1つ. 어, 없는 것도 있나?
ないですか? あ、牛乳じゃないですか? で、豆腐の揚げ あります? ないんですよ。ないですよ。 ほとんどないか? こんな時間に来るとこうなっちゃいますよね。 朝の10時ぐらい頃には作るんですか? 11時とか 11時とか1時とか わかりました。 오뎅 오뎅 사치롱 오뎅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그러고 보니 유학할 때는 오뎅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여행 와가지고 먹게 되네요. 예. 아무튼 조지아에서 일본까지 잘 왔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대로 또 영상 차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너무 조용해가지고 말하기가 거시기하네요. 일본 여행은 해봤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서 보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고 왼쪽으로 가면은 세면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고 개인 치약 칫솔 넣을 수 있는 이런 자그만한 보관함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역시 센스의 나라답게 드라이기도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뒤를 보면은 화장실 남자 여자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화장실을 보고 놀란 게 이 열면은 이 봐봐 아까 내가 지금 써가지고 이 열려져 있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 있다가 접근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린답니다. 여러분 게스트하우스에 이런 자동으로 변기문 열리는 건 영상에서 본 적 있는데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아무튼 여기를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신발장 있고 여기가 이제 방입니다. 네, 총 몇 명 있지? 24명 여기 1번부터 24까지 있으니까 24명 이렇게 있는 것 같고 24명까지는 아니구나 칸이 24개인데 이렇게 짐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가 침대 옆에 누가 묵는지 이름이 적혀져 있거든요 일본인 남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름 보니까 약간 그런 식의 이름이 많더라고 아무튼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짜잔 샤워실 이렇게 있고요 샤워실 아주 깔끔합니다 샴푸랑 보디워시 이렇게 있고요 뜨신 물 잘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좀 더 가면은 짜잔 이렇게 미니 주방이랑 주방이라 하기에는 지금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식기가 없어가지고 다행히도 전자레인지는 여기 있어가지고 간단한 거는 대파 먹을 수 있는데 가스레인지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좀 더 가면은 이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야 근데 지금 4시 반인데 벌써 이렇게 어두워지네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빨래는 잘 안 마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햇빛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볼만한 곳 꼽으라면 저는 낚시를 사겠어요 아, 유학생이요 저는 낚시를 사겠어요